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또 모임이 있어서요, 니아자키에 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지인이 굉장히 좋은 가게를 추천을 해줬거든요. 바로 바 레스토랑 나오키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나왔던 선배들하고요, 나오키라고 하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여기선 코스 요리를 먹을 건데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온 건 뭐 그냥 술 잘 안 취하는 그런 거고요, 그거 먹고서 술 편하게 마시려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맥주 하나가 나왔는데 굉장히 목 넘김이 좋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기네스 흑맥주가 아닌 기린 이치방에 있는 흑맥주랑 일반 생맥주를 섞은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목넘김이 좋아서요, 저도 마시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리버 페이스트고요, 빵하고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네, 정말 맛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요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요리는요, 뭐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 고기는요, 카고시마산 흑돼지라고 합니다. 카고시마가 흑돼지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흑돼지 고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요, 굉장히 크죠?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 화이트 아스파라거스가요, 일본 내에서는 일본산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는 홋카이도 지역에서만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수입이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먹은 것은 홋카이도에서 생산된 화이트 아스파라거스였습니다. 그리고 소스는요, 발사믹으로 만든 이곳 나오키만의 특제 소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풍미도 있고요, 요리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지금 먹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곳에서 먹은 코스 요리는요, 사실은 메뉴판에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일본에서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우라 메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메뉴판에는 없는 메뉴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셰프한테요, 오늘 가장 자신 있는 요리들로만 좀 코스를 구성을 해서 저희 한번 먹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미리 사실은 제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우라 메뉴 코스 요리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리를 보시면 이 새우가 굉장히 큰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가고시마에서 잡힌 자연산 새우고요. 가고시마는 원래부터 일본 내에서 새우 양식을 하는데 가장 전국에서 큰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먹었던 건요, 자연산 새우였고요, 큼직큼직하고 맛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새우를 다 먹고 나니까 그 셰프가 빵을 주면서 그 소스에다 이것도 찍어 먹어보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요리는요, 가운데 있는 이 생선이요, 스즈키입니다. 스즈키는 우리나라 말로 농어거든요. 이 농어가요,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여름 별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쿠가와 쇼군 집안에서도 꽤나 즐겨 먹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 있는 생선이 스즈키고요, 그리고 양쪽에 또 하나 있죠, 그거는 바로 나스,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가지는 그 미야자키 특산품인 가지라고 하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냥 특별한 맛이 느껴지는 가지는 아니었고 제가 먹어본 일반적인 가지 맛이었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서 선배들하고 제가 뭐 이래저래 수다를 떨고 있는데 뭐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요, 그냥 뭐 한국에 가지 좋아하는 사람들 많냐, 일본에는 실제로 그렇게 가지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일본에서는 그 식감이 아무래도 흐물흐물해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떠하냐 라고 물어보셔서 아마 비슷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지 좋아하시나요? 저도 사실 가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튀겨서 먹으면 좀 먹는 편이긴 한데, 그런데 그거 외에는 따로 가지를 뭐 다르게 해서 먹어본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가지가 너무 먹고 싶다 라고 하면서
찾아서 먹는다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여담으로 저희끼리 나누던 얘기라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요리가요, 사실은 이날 코스 요리의 가장 메인 요리가 사실은 이건데요. 보시면 소고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일본에서 와규로 유명한 건 고베규로 알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본에서 가장 고급 품종으로 거론되는 게, 물론 당연히 고베규도 고급 품종으로 거론이 되긴 합니다만, 저는 잘 모르지만 이곳 셰프님의 말씀에 따르면 일본에서 고베의 와규보다도 큐슈산 미야자키 와규가 더 고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야자키 와규로 요리한 요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볼살이라고 해요. 볼살 쪽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살을 아카와인, 그러니까 적포도주죠. 적포도주랑 조금은 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요리라고 하시는데 아주 부드러워서 나이프가 아마 필요 없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먹어보니까 나이프가 저는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 보시면요, 제가 나이프로 잠깐 자르다가 필요 없다 싶어서 그래서 그냥 포크로 조금 조금씩 찍어서 먹는 거를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음식 영상을 소개해 드릴 때 항상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동일한 레퍼토리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맛이 가장 중요하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먹는 모습과 그리고 먹는 소리, 그것도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한 즐거움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짧게나마 음식 먹는 모습과 소리도 같이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食べられたんですか。その時私がいたんですか。今いらっしゃるのかな。飲んべえな嫁さんと飲んべえの嫁さんが連れてくるお仕事関係の人たちのおかげでめちゃめちゃ鍛えられてる。 네, 이상으로 오늘은 나오키라는 레스토랑의 우라메뉴 코스 요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메뉴판에 없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셰프한테 그날 가장 좋은 재료들로 코스 요리를 구성해서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다 보니까 솔직 가격은 꽤 센 편이에요. 그래도 저는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먹다 보니까 전혀 그 어떤 비용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었고요.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도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상으로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